ばあさんは孫が引っ張って孫は지난번란도셀영상을보시고일본아이들의학교생활을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루카스학교가방속을한번공개해보려고요보통월요일아침에루카스가가져가는거는이렇게란도셀책가방이랑그다음에급식주머니그리고신발주머니이렇게챙겨가지고다녀요신발주머니는자율인데보통다요만한사이즈에이렇게생긴방수소재의신발주머니를많이사용해요요안에다가이제실내화를넣고이고리에손잡이를끼워서이렇게들고가는형태예요1층현관에각자신발넣는칸이있거든요거기에실내화하고이신발주머니를넣어놓고일주일동안사용해요책가방어깨끈에는모두이렇게똑같이호신용부저를달고다녀요옆쪽에도이런고리가있어서여기다가아이들이이런주머니같은거를많이달고다니거든요이조그만주머니는급식용주머니예요여기안에이렇게작은런치매트가들어있어요런치매트는책상에다가깔고이제여기다가급식을올려놓고먹는용도예요그래서이거는매일가져가는거고저는한3장정도구입해서매일세탁하고있어요1학년들은이렇게가방에안전커버를꼭씌우고다니고요가방속을보면보통이렇게들어있어요이주머니속에는체육복이들어있어요체육복은반팔면티셔츠하고그냥일반고무줄로된반바지그리고턱끈이달려있는모자예요가방속에들어있는매일매일가지고다니는물건들이에요필통속에는이렇게연필하고빨간연필네임펜지우개연필깎기이렇게넣어가지고다녀요이플라스틱은책받침이고수학교과서랑노트그리고국어교과서랑국어노트교과서두께는노트랑별반다를게없어요많이무겁지않고수학같은경우에는처음에는숫자세는것부터시작해서덧셈과뺄셈을배우고요그다음에학기마지막에는시계보는법을배워요국어같은경우에는국어라고하면은이제일본어를말하는거죠맨처음에입학하면히라가나부터시작해요온도끄라고해서소리내서읽는연습을굉장히많이시켜요교과서읽어오는숙제가있어요히라가나가끝나고나면이제가타카나를배우고요학교에서준학습안내서를보니까2학기때부터는이제한자를배우기시작해서1학년목표한자수는총80자라고하더라고요이파일은연락파일이라고해서굉장히중요한의사소통도구예요연락노트하고숙제그리고학교에서주는가정통신문이들어있어요학기초에는히라가나글자쓰기숙제가많이나왔었고지금은좀내용이많아졌어요그리고수학숙제이렇게두가지가매일매일나와요이연락노트는저는처음에알림장같은거라고생각을했는데조금용도가달라요여기노트에다가제가학교에질문이라든지뭐선생님한테하고싶은얘기같은거를써서보내면담임선생님이그걸확인하고여기빨간글씨로이렇게답장을써주시는거예요그래서학부모랑교사간에이렇게소통할수있는그런노트더라고요전화하기는약간부담스럽고수시로선생님하고연락노트를통해서소통할수있으니까좀안심이되더라고요오지이상가가부어가부노탄에오마키마시다오기나오기나아마이아마이가부니나레오기나오기나가부니나레
눈떠가서 덮고 있어. けれども 가부는 느끼ません. 이제 루카스도 자기 카드가 생겼어요. 루카스가 레모네이드 직접 만들고 싶다 그래서 슈퍼에서 이거 사왔어요. 130엔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레몬을 잘라서 그러면 이거 얘를 레몬에다가 이렇게 해서 레몬 주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슈거도 넣고 저어서 따라. This we cut it and then squeeze out the squeeze thing and then pour inside the cup one and put some sugar, a lot of sugar and put 100%, 100% lemon juice in it and then mix it. 일단 레몬은 엄마가 커팅할게요. 위험하다. 레몬 소스. 무슨 맛인데? 약간 싸고 약간 달고 막 입을 펑펑펑펑펑 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차가워. 시원해. 막아봐. 아이고 속상해라. 우리 슈퍼 가서 레몬 더 사올까? 다시 만들자. 응? 손 안 다. 재료를 다시 사왔어요.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자른 레몬이에요. 레몬을 깨끗이 다 짜냈어요. 위치 같지 않아? 맛있어 보여? 응. 내 생각엔 맛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보니까 맛있어 보여. 이번에는 쏟지 말고 먹어. 응.
마마도 레모네도 스쿠타. 오늘은 피아노 보기만 하는 거야. 만져봐도 돼. 다음 주에 피아노가 들어오기로 해서 피아노 밑에다가 깔 방음 매트를 먼저 배송을 받았어요. 소리는 헤드셋을 쓰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건반을 세게 치다 보면 밑에 울림이 있으니까 바닥은 이런 걸 깔아주는 게 좋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디지털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집에 있는 작은 키보드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잖아요. 근데 일본은 레슨을 받으러 가면 딱 정말 30분 동안 레슨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으면은 아예 피아노 레슨을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는 이런 디지털 피아노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엄청 대중화되어 있어요. 브랜드마다 피아노 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롤랜드 피아노 소리가 제일 제 취향에 맞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구입한 게 바로 이 HP603A라는 모델이에요. 학원 안 가는 날이라서 슬라임 이거 사온 거 가지고 놀려고요. 와, 피규어 피규어 꺼내자. 나 얘 미리 다 꺼내놓자. 한번 뜯어본다. 근데 이거 너무 상술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포장이 너무 과하다고 해야 되나? 딱 겉에서 보이는 것만 들어있고 옆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슬라임 이거 핑크. 나도 그렇게 골드. 난 골드 좋아해. 어, 실버. 저 예쁜 반짝반짝한 레인보드. 오, 잘 됐네. 예뻐졌지? 응, 내 거는. 이거 봐. 무지개색이야. 헉,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루카스가 이걸 좋아해서 이거 영상으로 몇 번 봤는데 도대체 저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주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 뭉치면 약간 똥 같아. 그렇지. 이상한 똥 같아. 잘 있어. 빨리 올게. 응, 잘 다녀와. 조심해서 갔다 와. 비 오니까 더 조심해야 돼.